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전력 설비주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요 이슈를 좀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최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갖고 왔습니다. 뭐 일단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매출은 한 30% 증가, 1조 394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6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22%,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은 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6% 상승하는 만큼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수출 증가 여파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호조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법 이후에 지금 노후 변압기에 대한 그런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실적 개선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가 지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 더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상반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 우려로가 이제 불거졌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분기에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뭐 최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6.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코스피가 뭐 1.1%, 그다음에 코스닥이 뭐 2.0%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도 아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어마어마했고요. 뭐 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요 기업이 국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 흐름이 크게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짚고 갈까요? 네,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뭐 국내, 국외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중내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전력망에 대한 이제 개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전력망이 건설이 지연되면서 수도권의 이제 주요 사용처의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중에서 한 20%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요가 한 100기가와트 정도, 아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 이제 설비는 130기가와트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00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전력 송배전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 관련돼서 지금 공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향후에 뭐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필요량은 7기가와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에 전력 이제 자금률이 6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CJ 라이브 시티나 코엑스 제3점 전시장을 지금 건설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망을 이제 다른 뭐 전라도나 강원도 지역에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전력망이 지금 상당히 건설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전력계통 이제 혁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한전에서 독점했었던 전력만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그런 상황 개방을 하는 그런 게 내용이 주요 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거냐라고 보면 임대형 이제 민간 사업 투자 사업 이제 BL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전력망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전에 이제 소유권을 넘기면요. 이 시설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 전력망 확대를 위한 법안을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이제 29일에 산자위죠. 국회 산자위의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가기관 전략망 확충 특별 법을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논의 뭐 지금 송배전망에 그 건설하는 인허가나 그런 프로세스를 상당히 좀 단축시키고요. 특히 지금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법에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돼 만약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망 부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주가 흐름도 일단 좋은 상황이고요. 네. 뭐 관련된 수혜주로는 신재생 쪽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신재생도 뭐 크게 보이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재생 관련 쪽으로는 이제 신재생이 이제 확대될수록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요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할 때 변압기와는 다른 그런 또 이제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변압기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는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신재생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될수록 전력 설비 업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 이제 해상 풍력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더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영국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 기업인 이제 코리오 제너레이션이나 그다음에 BP 같은 경우에 한국의 한국 남해안에 해상 풍력 관련돼서 1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리오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 그다음에 BP 같은 경우가 2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단순히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국내에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해상 풍력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리오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전남 같은 등지에 8군데 해상 풍력 단지를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P 같은 경우도 남해안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는 매해 2.5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전력 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혜를 받으면 결국에는 이게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뭐 내년 실적도 뭐 나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실적이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 법안이 올해 한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를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 730억 달러를 측정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보통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제 건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에 내구 연화를 25년에서 이제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변압기 75%가 설치한 지 25년이 넘은 그런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노후화된 변압기의 수요가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체 작업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에 변압기 수출은 아마 내년 아마 최소한 5년 이상은 지금보다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전력 인프라 확충을 계속 지금 확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우디 내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 전력 설비 업체들이 계속 좀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수주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이제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변압기 수요가 계속 신규로 창출된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설비주는 지금 악재는 없는 걸까요? 악재라고 하게 되면 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뭐 사실 요 IRA 법안도 그렇고 네. 친환경도 그렇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주가 올라온 만큼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IRA 법안도 그렇고 친환경 쪽은 사실 네. 이제 목표는 원대하고 네.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금 그만큼 쏟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친환경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가 약간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게 악재로 네. 나온다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전력 설비주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올랐었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이유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노후화되면 이제 전력 효율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 생산량이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이제 신규 제품으로 이제 교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친환경을 가는데 시간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IRA 법안과 관련돼서는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투자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이제 이런 이제 전력 설비 쪽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RA 관련돼서는 미국 내에 친환경 관련된 설비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좀 우선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기존의 이제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강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도 그렇게 불만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개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게 인프라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뭐 상대적으로는 IRA 법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종목들은 어떤 것들 보십니까? 네, 뭐 전력 관련된 기계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력 송배전 관련돼서 뭐 시스템 에서 뭐 국내 최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산업 자동화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도 계속 확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분기에도 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4분기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879억으로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52억으로 전년 대비 18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보였는데 3분기보다 더 좋은 4분기 실적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전력 인프라망 확충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내에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째 이제 보시면 좋을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계속 뭐 지금 한 달 동안 87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올 만큼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발전에서 뭐 송전, 배전, 소비까지 이제 전력 일관된 그런 전력 기기를 다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65%가 해외 수출을 할 만큼 수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4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한 17%,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92억으로 7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뭐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사우디 내에 이제 전력 설비를 수주를 하는 등 좀 사우디 관련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내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11월 24일이죠. 뭐 지난주에 사우디의 그 초고압 이제 차단 배전 변압기 관련된 한 940억 정도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다른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LS 마린 이제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국내 유일의 해저 전력 통신 케이블을 시공 유지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LS 전선과 이제 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LS 전선과 인수가 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뭐 확대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S 전선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을 인수한 이후에 해저 케이블 턴키 프로젝트 관리 ISO 21501이라는 그런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주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력망 관련돼서 서해안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남는 그런 이제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제 배전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해저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까지 함께 종목과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